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또이 쇼를 하고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사극을 본 거에서 약간 영감이라고 하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시작이 돼서 이렇게 쓰개 치마 비슷하고 또 손도 옛 여인들은 이렇게 손이라든가 얼굴을 가리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또 이렇게 이거를 또 이렇게 올려서 쓰면 쓰개 치마 형태로 될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 쇼는 어제 그저께 마무리했고, 어제 이거 그저께 시작해서 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재밌는 거를 발견한 거는 사실은 옷은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런 소품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운데 제가 재밌게 아니 뜨개질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되는 기쁨은 맛보았지만 재밌다라고 느낀 거는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색깔 실이 없어가지고 아래 전시관 막 여기저기 찾다가 또안 돼가지고 이거를 뒤에는 사실은 이 색깔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틀린 실을 하고 또 제가 뒷머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를 팠는데 아 이거 안에 이게 매듭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틀린 느낌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약간 단발 형태라고 보여질까요 모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약간 느낌이 틀린 그러니까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이런 앞뒤로 돌려서 쓸수 있는 모자가 탄생이 됐어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실 색깔이 부족해서 뒤를 여기를 좀 이렇게 아니 뭐 그러니까 모자를 이렇게 또 머리를 내놓는 스타일로도 일부러도 하지만 실이 부족해서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앞뒤로 쓸수 있는 모자가 탄생이 돼가지고요. 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빨리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혼자 노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지 않게 또 좋은 쪽으로 마무리될 때는 저만의 기쁨도 있고요, 성취감도 있고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많이 푹 하니까 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인사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